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위험한 시대를 살지만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청결한 삶을 사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 7장의 말씀을 오늘은 7절까지 읽었지만 끝절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절부터 7절 앞단락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도덕적 죄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본문 뒤에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여러 이방 민족과의 아주 혼잡한 관계, 그리고 그 혼잡한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죄악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혼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나라들을 그냥 두실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예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는 1절부터 7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이라 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인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죄악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인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가 없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암흑의 혼돈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장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영국 속담에 어두운 곳에서 달리는 자는 넘어진다 하는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잃어버리고 사라진 그런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암흑의 혼돈 가운데 빠져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고 또 그치면 내란이 또 일어나고 그 내란의 결과에 따라 왕들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왕이 바뀔 때마다 자기네들은 뭐 공의를 세우겠다, 정의를 세우겠다, 규율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리 그 공의, 정의, 그리고 규율 이런 것들을요 입으로 한다고 외친다고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점점 더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대 와가지고 새로 뭐 쿠데타를 통해서든 아니면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늘 뭐 개혁하겠다 또는 적폐를 청산하겠다 뭐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적대적인 그 감정만 더 커지고 이념과 이념의 대립만 더 커지고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감정은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군사 정치를 동원해서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세운 게 정의사회 구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의사회가 구현됐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더 큰 그 탐관 오리들처럼 뇌물을 취하고 또 부정축제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공정, 정의 이런 것 강조하는 그 지도자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이상하게 점점 더 피폐해져가고 삭막해져가고 타락해가는 것을 우리가 이 근세사회에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새로 쿠데타를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왕권을 잡은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공의, 정의, 규율,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인애, 자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황폐해져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법천지가 돼갔던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거짓을 행하며 그랬고요.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한다 그랬고요. 또 밖으로는 떼지어 다니면서 노략질한다. 거짓을 행하죠. 도둑질하죠. 노략질하죠. 이런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또 나라 안에 지도자들 사이에선 무슨 일이 있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거짓말로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부잖아요. 아부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 권리, 권세 이것을 취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단 얘기죠. 또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늠하는 자라. 계속 호세아서를 연구해 오면서 말씀드리는 대로 영적 가늠이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달궈진 화덕과 같다. 4절에 그래서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6절에도 또 나와요. 화덕 같다. 그런 말도 나오고요.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그런 마음도 나와요. 또 7절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그렇게 점점 삭막해져 갔습니다. 나라가 황폐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절을 할 때 이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던 때를 여로보암 왕 때라 그랬는데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강성했을 때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을 때인데 오히려 나라 안은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화덕처럼 이곳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잘 살게 됐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선지자가 표현한 것입니다. 즉 나라 전체가 죽음의 도성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이 당시의 시대 주전 753년부터 722년까지 뭐 정확하게는 31년인데 약 30년 기간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내란이 4번이 일어납니다. 불과 30년 동안에
왕이 여섯 번이나 바뀝니다. 자, 4, 5년도 못 버티고 왕은 계속 바뀌죠. 나라 안에 각각의 적대 세력들이 내란에 내란을 일으키죠. 그러니 민심이 얼마나 흉흉해져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지자 호세아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졌다, 화덕 같다, 불꽃 같다, 그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당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멸망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인간의 조직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권세, 권력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그것은 결국 부패하게끔 돼 있고 그 부패는 비극적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뭐 세계적으로 경제적 그 위상이 많이 높아진 시대에 경제적 위상이 큰 나라에 살고 있지요. 어느 경제학자들의 표현말 맞다나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왕성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우리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 만능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면요, 부패하다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가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머물러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개인도 살 수 있고 나라도 살 수 있고 이 시대의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겠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성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불에 달궈진 화덕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민심은 무너지고 지도자들은 권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라는 내우 외환에 휘달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전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시대, 공의로운 사회로 변모시켜가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 정직한 사회, 정직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으로 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 또 정직한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한 주간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